층이 그때가 30이었는데 지금은 쭉 올라갔어요. 아. 아까는 930이 중층이에요. 날씨가 아직 끝내줍니다. 오, 완전에 애전주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엄청. 네, 회장 아는 차 한번 해주세요. 돌아갑니다. 오늘은 피플 아는 차 해주세요. 오, 러브러브님 아는 차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가한 손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바람은 아주 좋습니다. 조형들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가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나갔어요.
올라오고 또 예보에는 며칠 전 예보에는 별로였는데 그게 좋네요. 아, 며칠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갖고. 출근하셔가지고? 네, 어제 10시 5분에 출근하고 그때 진짜 밥 먹었다니까? 술 한 잔 먹고. 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뭐 그냥 안 먹더라고요. 날씨, 밖에 날씨 딱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탑차? 탑차, 탑차. 아까 그 친구는 누구야? 갖고 왔어? 와이프 데리고 쓰고. 형도. 야, 야, 김찬아 저거. 올라. 아, 그래요? 만나고? 어제 너무 걸렸잖아. 누가 먼저 나갈 거야? 네? 아무나 먼저 준비되는 대로 나가요. 저도 빨리 나갈 거야. 12시 전에 나갈 거야. 좋다, 지금 좋다. 그래, 지금 나가고. 그래. 레전드. 나갈까, 그냥? 레전드 나가고. 아, 내가 나갈게. 맞아. 먼저 수고하세요. 나 준비할게. 어? 나 나갈게. 아, 네. 예. 예. 먼저 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아이고, 그런 것만. 어이, 진짜. 전거라 가면서 타면 되지 뭐. 아, 그때 그 키. 오늘 나도 이거 LD 나오는 거 타는데 이거. 그게 LD 잘 나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도 없었는데. 아, 지금 이거 저도 좋더라고 이게. 자, 피플 우리 가자. 가자.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다리오를 하나 끊어놔. 다리오를 하나 끊어놔. 내 비밀병기. 내 비밀병기? 네. 다리오 두 개잖아. 어디겠지? 미니 다리오. 어? 어, 여기 있구나.
이게 핏불의 비밀 무기야. 나 이거 먼저 잡는 사람이 제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니 이게 이거 딴 거든지 레전드 이게 안 보여. 사람 많이 됐어. 아 그런가요? 네. 통화실. 어 먹고 갈 거야. 먼저 먹자. 먹고 나서 먼저 통화실. 마음이 바쁘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8월 22일 비행영상 시작합니다. 자, 흑성산 동편으로 왔어요. 아직 8월 22일입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모처럼 비 없이 이번 주말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제도 흑성산 사편으로 나왔어요. 고도는 뭐 이륙장 바로 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리치 타고 XC는 안 됐지만 리치를 뭐 한 시간 정도씩 타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마무리 돌았네. 비행을 하고 착륙하고 어제는 비행을 마무리했고 오늘은 구름이 아주 좋습니다. 구름 높이는 한 1100, 1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m 이상 고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늘 남동풍이 부니까 평택 쪽으로 이렇게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요. 비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고도도 많이 안 올라가고 날씨도 덥고 비행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비행 준비하는 과정하고 착륙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죠. 덥고 땀도 많이 나고 하여튼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LD가 조금 더 나오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짧게 목적지 정해놓고 그렇게 비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 팀은 자 이륙 준비를 했고 자 이륙합니다. 이륙했어요. 지금 나무를 스치면서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방 떠서 이렇게 이륙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도 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나무를 스치듯이 이륙을 할 경우에는 열이 약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못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이륙장 아래로 빠졌어요. 약간 상승이 있고
계속 사면을 훑으면서 열을 찾으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 까집니다. 능선은 낮아지고 저 마지막 봉우리까지 가서 열을 못 잡으면 착륙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비행을 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남동풍인데 바람이 4-5km로 4km에서 7km 정도로 주 풍이 불었고, 그 다음에 가스트가 한 15에서 17km 요 정도로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열의 간섭으로 바람 방향이 자주 바뀌었어요. 남동풍 불다가 이제 남서풍으로 바뀌고 또 북풍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고도가 낮은 데서는 또 북쪽에서 계곡을 타고 들어와서 북풍으로도 바뀌고 이래서 일으키자마자가 열을 잡아서 고도를 올리면은 쉽게 고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여기저기 쓰시고 돌아다니고 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열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날은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야 돼요. 그냥 쭉 나오면서 열이 약한 열이 있을 때는 그거를 계속 붙잡고 늘어져서 보도를 올린 다음에 끝까지 잡고 올리면 좋겠지만 또 이제 바람이 방향이 바뀌고 약했다가 가스트가 훅 불고 그러면은 열이 또 갑자기 굴절이 되고 사라지고 이러는 현상 때문에 서클링에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도 마지막 능선에서 열이 있습니다. 열이 있어가지고 고도를 조금 올리고 다시 이륙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 까지고 있어요. 지금 사이렌 소리가 나죠. 이게 하강음입니다. 심하게 까질 때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나요.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까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올렸던 것도 다 까먹었습니다. 여기 몇십 메타 나오는 동안 한 100m 정도, 50m 정도 나오는데 고도를 싹 까먹었어요. 요쯤이었어요. 여기서 저 봉오리를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하강음이 계속 울립니다, 지금. 아까보다 마지막 봉우리 끝에까지 밀렸어요. 자, 여기 상승음이 울려요. 굉장히 작습니다. 요거 잡고 또 올려야 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륙장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막 이륙해 가지고 사면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지금 상승할 때가 요 자리밖에 없어요. 벌판으로 나가서 잡던지. 자, 또 열에서 빠졌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좀 더 아래로 열이 이동한 것 같아요. 마지막 봉오리를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이 울립니다. 굉장히 약하고 또 좁아요. 상승음이 강한 쪽으로 미세하게 조금 더 이동해서 계속 회전을 합니다. 자, 점점 바리오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상승음이. 자, 좋아요. 요거 끝까지 잡으면 고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상승. 여기서 잠깐 빠지고 다시 여기서 또 올라가고 돌면서 상승이 강한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해줍니다. 자, 지금 이때 우리 팀 핏불하고 GD 형님 그 다음에 레전드 형님은 이륙하자마자 이륙장 쪽에서 고도를 바로 올렸어요. 이 시간대에 고도를 이륙장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개글링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마음도 급하고 바로 여기서 못 잡으면 착륙을 해야 돼요, 뚝방에.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조금씩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렸어요. 이 정도면 착륙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 순간 세고 작은 게 휘몰아쳤어요. 방송 좋아요. 자, 상승음 울리는 위치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좌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좌턴으로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턴으로 했었고 지금은 좌턴으로 바꿨어요. 상승음이 안 울립니다. 처음에 열 잡았던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는 우턴. 빠졌어요. 다시 상승되고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합니다. 그리고 회전.
있어. 한 바퀴 돌았는데 계속 상승됩니다. 아, 그것은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 열권에 머물었다는 거죠. 자, 또 하강됩니다. 자, 고도가 어느 정도 올랐고, 지금 바로 아래는 빨간 글라이더 트리플 세븐의 투쓰리 글라이더, 진천의 경석씨가 타고 있는 글라이더인데, 이륙하자마자 계속 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밑으로 와서 서클링을 하는데 수시로 바람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가 잡았던데 빨간 글라이더가 아래 보입니다. 올라오면 다행인데 아까처럼 작고 수시로 바뀌는 그런 것 때문에 저기서 못 잡으면 바로 착륙하게 될 겁니다. 빠졌어요. 이때쯤 GD 형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핏불은 구름에 헤딩을 하고 평택 쪽으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레전드 형님도 고도를 아주 잘 잡았는데 어찌됐건지 다시 이륙장 쪽으로 나오면서 고도를 다 까먹었어요. 착륙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계기가 이상이 있어서 계기 만지다 보니까 획득한 고도를 다 까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륙장 쪽으로 또 가보고 있어요. 자, 또 글라이더 한 대 이륙했어요. 러브러브닝 같아요. 빨간색 탱고. 우리 GD 형님은 벌써 구름에 헤딩하고 평택 쪽으로 날아갔으니까 이륙장에 이렇게 왔는데 계속 까집니다. 이쪽에 열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려요. 계속 하강됩니다. 자, 이제 또 상승되고 열을 찾아서 송신탑 쪽 산으로 건너왔어요.
하늘을 보면 아, 구름이 뭉게뭉게 아주 좋아요. 좋은데 구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안 걸립니다. 벌써 고도를 잡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좀 급해요. 다시 이륙장 쪽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잠깐 상승돼서 돌려봤는데 진천의 경섭씨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낮은 글라이더는 탱고 같아요. 같은 빨간 글라이더인데 탱고면은 러브러브님 글라이더 같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 열이 있었던 그 위치로 다시 왔어요. 그나마 여기가 간헐적으로 열이 튀어주는 곳입니다. 오늘 기상 상황에서는 바람이 서풍 동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남풍 계열로 바뀌기 때문에 저 철탑 쪽 남쪽 사면으로 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열이 튈 것 같은데 거기 고도가 낮아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는 이제 착륙할 데가 없어요. 다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못 가고 지금 확인됐던 요 능선 마지막 능선 봉우리 여기 하고 이륙장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열을 찾고 있어요. 그나마 가장 확실한 건 여기 마지막 봉우리입니다. 자, 또 착륙 걱정을 해야 될 처지가 됐어요. 다 까졌습니다. 아까처럼 상승됐다가 또 빠지고 반바퀴 상승되고 반바퀴 빠지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코알을 빨리 못 물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하강음이 울리고
이제는 계속 상승됩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상승음이 계속 울려요. 자, 이제 여기저기 쓰시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봤는데 이 열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거를 잡고 최대한 많이 올려야 돼요. 지금 아래 빨간 글라이더 두 대는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은데 부드럽게 지금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자, 저기 마지막 능선에서 보도를 올린 다음에 철탑으로 건너와서 남쪽 사면에서 지금 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열이 있어요. 여기서 열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남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바뀔 때는 이륙할 때도 이제 이륙장 남동풍 이륙장이기 때문에 바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륙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착륙해서 보니까 이제 전방으로 이륙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바람이 없어서 비행할 때 느꼈던 그 바람 방향하고 이륙장에서도 지상바람도 같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 결국은 흑선상 구석구석 다 불떴어요. 이제 남쪽 사면하고 이 마지막 봉우리에서 이제 열이 있는 걸 확인했고, 열을 잡다가 중간에서 이제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다시 열이 가장 강했던 자리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끝까지 잡았으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쉽게 빨리 올라가려고 이륙장 쪽으로 이동하고 열을 찾는 그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름도 좋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열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도를 올린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마지막 봉우리를 이탈하는 순간 손에만 봤어요.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마지막 봉우리에서 잡으면 될 것을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잡으려고 계속 탐색하다가 손에만 보고 있어요. 저 마지막 봉우리 앞쪽 벌판에서 글라이더 한 대가 서클링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이 그쪽에서 이 마지막 봉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봉우리 올라타자마자부터 열이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계속 요 자리에요.
어렵게 어렵게 그나마 고도 조금 올렸어요. 그리고 앞쪽에 구름이 좋기 때문에 가면서 열을 잡으면 되니까 이제 고도가 1000m 이상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일단 무전을 날리고 출발했어요. 먼저 간 사람들은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알 수는 없고, 자, 좀 출발하다 보니까 열이 또 있어요. 또 잡고 잡고 있는 것마다 다 잡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구름에 담갔습니다. 자, 지금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는 게 구름에 살짝 담갔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구름에 담그고 상승되면서 계속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구름에 담갔다는 것은 1000m 이상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기 앞에 또 구름띠가 보입니다. 평택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저 구름 아래 정도 어딘가에 들어가면 또 열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잡고 올리고 또 출발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름에 살짝 담그고 이동합니다. 출발합니다. 다음 구름을 보고 또 출발합니다. 유천리로 향해 가고 있어요. 유천리로 가고 있어요. 지용이 형님이 비행을 하는지 착륙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전이 날라왔어요. 자기가 보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글라이더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행을 하고 있으면 제가 찾았을 텐데 어디 내린 것 같아요. 방금 핏불 무전도 들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라인, 철길입니다. 철길이고, 왼쪽에는 냇가리 흐르고 있죠. 이 철길, 저 바로 앞에, 철길하고 냇가리,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 오른쪽이 유철리 착륙장이에요. 유철리 모타페라 착륙장이고, 왼쪽 냇갈 옆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가운데로 가다가 철길을 이렇게 안 넘고 왼쪽으로 틀어서 정풍에 맞춰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른 자, 이렇게 일자로 도로만 있어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도로에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자, 이렇게 착륙하면 되고요. 글라이더는 갈대 위에 사뿐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자, 내리는 순간 온몸에 땀구멍은 다 열려서 땀은 줄줄줄 흐르고, 웬만한 데는 그늘이 다 있는데 여기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진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나무 있는데 풀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혹시 뭐 시원하게 좀 쉴다가 있나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큰 나무 아래에는 약간의 공터가 있고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라이더를 여기까지 들고 와서 계기는 정리하기는 좀 그래요. 풀숲으로 글라이더 들고 오면 또 다 상합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다음번에 여기 와서 낚시해도 될 것 같아요. 물에서 뭐 푸덕푸덕 하는 소리가 들려요. 고기가 많나? 어이, 깜짝이야. 오리였네. 오리. 오리 날다. 자, 빨리 나가서 글라이더 개고 택시를 불러서 웅규하고 핏불하고 GD 형님 픽업해 가지고 다시 흑성산 차 있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야, 여기도 자전거 도로가 있어가지고.